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. 미안해. 내가 많이 늦었지. 내가 저번에 할 말이 있다고 한 거 그거 기억나? 나 설아한테 고백한다. 설아,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. 뭔데요? 내가 너 우리 나중에 분위기 있는 할 말이 있다면서. 아무리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위험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척척 해내셔서 멈추지 않고 불도저도 안 살려줄게! 살려줄게! 그때 다짐했습니다.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다고요. 불에 대해서는 불도저가 제일 잘 알잖아요. 아저씨는 소방관이잖아. 소방관은 불이 한다. 선배! 나 같은 구급은 진짜 처음이다.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게 소반이야. 꺼진 불도 다시 보잖아요. 너한테 꼭 주고 싶은 거거든. 내 반지 사이즈 어떻게 알았어? 뭐 다 아는 방법이 있지. 됐으면 유서 써놔. 그리고 사물함 깊숙한 곳에 넣어놓는 거야. 출동 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동료들 모두 찾아달라고. 소방 1년만 해봐라. 무슨 말인지 알 거다. 나 요즘 들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무섭다. 왠지 알아? 못 나올 걸 각오 안 하는 소방관은 없어. 혹여나 내가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, 그래서 네가 이걸 읽어보게 된다면, 난 그저 네가 그 순간 내 옆에 없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도하고 있을 거야. 미안해. 꼭 살아서 퇴근한다고 약속했는데. 너무 많이는 울지 마라.